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포천 군 비행장 일대의 규제가 대부분 풀렸습니다. 포천 시민들의 숙원 사업은 물론 지역 경제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. 이상범 기자입니다. 포천 군 비행장 인근의 한 마을입니다. 높은 건물 하나 없고 허름한 주택이 즐비합니다.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군부대 허가 없인 신축은 물론 리모델링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 주민들이 삶의 터전인 집 개보수를 전혀 해주질 못해서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내 집처럼 주거 활동을 하질 못했습니다. 군 비행장 주변에 군사 규제가 풀렸습니다. 해당 지역은 포천 선당동 등총 1,090여 제곱미터입니다. 이에 따라 일반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발이나 신축이 가능해졌습니다. 남은 규제 지역은 고도 제한이 완화돼 4층짜리 건물을 1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. 특히 한 달가량 걸리던 건축 허가도 3일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. 도시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비행장 주변이 굉장히 중심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약 3년 동안 우리 관련 군부대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그 규제를 해소하게 된. 도는 또 이번 규제 완화로 지역 경제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상보입니다.